상추들 상하이 이상호 TV의 개그맨 이상호입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바로 배트맨 되겠습니다. 아, 배트맨 versus Bat of Gotham. 최근에 나온 배트맨입니다.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배슈 거기서 나왔던 벤 애플렉의 배트맨 그리고 사막 나이트메어 사막 버전 배트맨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배트맨은 영화 시리즈 1989년에 마이클 키튼 형님, 마이클 키튼 삼촌이죠. 그 삼촌의 배트맨을 시작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마이클 키튼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마이클 키튼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벌처로 나왔던 빌런, 벌처로 나왔던 그 아저씨요. 마블에서는 벌처 빌런 역할을 했지만 89년도에서는 배트맨이었다는 점, 그 이후에 발 킬머 그리고 조지 클루니, 크리스찬 베일에 거쳐서 지금 현재는 벤 애플렉이 배트맨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 애플렉의 배트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메인 수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악몽의 나이트메어 때 잠깐 나왔던 그런 수트인데 일단은 메인 수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메인 수트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이 있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약간 뭐 색감이 조금 다르고 루즈가 살짝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망도가 이제 와이어 망도라는 점, 뭐 그게 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스 아트부터 보여드리면 암회색에 이렇게 금색 빛이 돌게 이렇게 또 아주 잘 또 멋지게 네, 박스 아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트맨 마크가 딱 있고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는 하이킨과 조커가 나왔던 그 영화에 출연을 또 이 배트맨이 했죠.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요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열면 뭐가 있을까요? 우와, 루즈 구성이 많습니다요. 요거를 일단은 살짝 내려놓고 이야! 우와! 뭐야? 굉장히 실사랑 흡사한 우리 배트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뭐 베네슈 버전이라고 보셔도 돼요. 망토가 우와! 망토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갖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베네슈 버전 망토는 네 그냥 이렇게 좀 펄럭이는 망토고 얘는 이렇게 좀 더 와이어가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베네슈 버전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근육빵빵 배트맨이죠. 실제로 와 수트 자체도 그런 막 갑옷이 아닌 약간의 그런 이제 뭐 천재질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조금 보면은 어허 그렇죠. 여기도 뭐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요. 오 잘 구부려지고요. 팔도 수트가 찢어질까봐 조금 조심스럽지만 뭐 이 정도는 올라가고 와 허벅지 대퇴 사도가 보십시오. 근육이 뭐 땀이야. 네. 그리고 걸러지나요? 그렇죠. 옆차기도 아하! 근데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뭐 더 되겠지만 네, 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허리도 오호 좋고요. 뭐 앞으로도 뭐 이 정도 핫토이 제품들의 뭐 보통의 관절 가동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탠드는 요 소사이드 스쿼드 스탠드네요. 배대슈 스탠드는 다른 버전으로 갖고 있으니까 또 스탠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얘가 고장났네요. 집게가 네, 잘 안 되네요. 안 할게요. 지금 고장났어요. 네. 이런 일을 뭐 다반사입니다. 너무 또 귀엽게 이렇게 입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는 거랑 살짝 또 다물고 있는 거랑 이렇게 입도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입 한번 갈아 끼워볼까요? 다문 입에서 입을 그냥 뺄 수 있어요. 그냥 빠집니다. 그냥 빼서 많이 벌리고 있는 입을 이렇게 자석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딱 꼽아주면 이렇게 하고 있지. 눈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네, 그런 벤 애플렉이라면 이쪽은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죠. 얘는 위쪽을 또 보고 있죠. 바꿔 끼워볼게요. 바꿔 끼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 뺍니다. 어우 징그러워. 이렇게 빼서요 여기 뭐 이상하게 생긴 이 뭐 플라스틱 이런 뭐 땡이가 있습니다. 이걸로 얘를
머리를 요 머리 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지렛대 머리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뽑혔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바꿔끼입니다. 바꿔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머리 손가락이 여기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 눈이 없어. 살짝 위쪽을 보고 있는 눈을 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쉽게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용도로 그런 용도로 그렇죠. 약간 위쪽을 보고 이렇게 이 하고 있는 입 파츠로 바꿔봤습니다. 패드를 이렇게 끼워주면 살짝 입은 벌리고 네 위를 보는 그런 느낌의 배트맨으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오호 예 해 배트맨 마크가 있는 요거 있는데 요게 이제 산소호흡기예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보면 할리퀸이랑 조커가 물속으로 빠질 때 할리퀸을 얘가 구하거든요. 그때 배트맨이 요거 산소호흡기를 찹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루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쓸수있게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산소호흡기 뭐 이런 마스크 때문에라도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입을 살짝만 다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꿀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벤 애플렉의 얼굴 조형은 안 들어있습니다. 핸드 조형이 안 들어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래도 뭐 루즈들이 굉장히 풍성하니까 제가 루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뭐 총이랑 뭐 이것저것 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 손파츠 9개 들어있고요. 자, 이 배트맨의 총이 요렇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쫙 이렇게 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걸 수 있는 뭐 이런 고리들도 이쪽에 있는 고리들도 있어요. 이거는 발사하는 그 느낌을 더 표현하기 위한 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배트맨이 이게 건물 올라갈 때 쓰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딱 꽂아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요거도 원래 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져 있고 요 탄! 총이 그냥 총만 들은 게 아니고 여기 요런 또 탄들도 다 들어있군요.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요렇게 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옆장 탄이 나와요. 요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이렇게 갈고리로 옥상 건물에 갈고리 이렇게 해갖고 걸리게 하는 그런 루즈도 좀 있고 얘는 그거다. 배트맨 낙인 찍는 그 낙인이네요. 그쵸? 요거 낙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쥐어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약간 특수한 손 파츠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낙인을 딱 찍게. 요거 루즈 바꿔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요런 디테일까지 잘 되어 있고 요거는 뭐 베트랑 아시죠? 표창 4개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요 표창도 손에 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자 요런 식으로 포즈를 한번 어떻게 좀 취해볼까요?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포즈인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 자 요렇게 벤 애플레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의 배트맨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짠짜라잔 나이트메어 배트맨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배대슈에 나왔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 나왔던 나이트메어 배트맨인데 일단은 네 이렇게 수어사이드 스쿼드랑은 다르게 이렇게 이제 배대슈 마크가 이렇게 딱 붙어있죠. 그렇죠? 네. 박스 아트는 여기가 이제 좀 사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 뚜껑이 이렇게 사선으로 열린다는 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렇게 나 나이트메어 배트맨이요 이렇게 하고 앞에 고포장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고글 낀 배트맨 있죠. 오 여기 또 루즈 앞에 루즈들이 또 있고 우와 이거 뭐야 진짜 가죽이야? 자 여러분 두둥 나이트메어 배트맨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왔냐면 벤 애플렉이 약간 그 악몽을 꿔요. 거기서 이제 슈퍼맨과 슈퍼맨의 그 부하들 걔네들한테 엄청 당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딱 그 죽음 당할 때쯤에 깼는데 그때 입었던 그 수트예요. 그 사막에 갔을 때 안에 보시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원래 배트맨 수트랑 똑같은 헤드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뭔가 이제 이런 가죽 롱코트와 또 이런 이제 군복 밀리터리 느낌 나는
네, 이런 것들을 또 입어줬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스탠드예요. 이겁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마크가 이렇게 다 있는 그런 스탠드입니다. 그거는 요거도 이렇게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와, 멋있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높여서 세울 수 있어요. 아, 얘는 허리를 잡아준 게 아니고 이렇게 사타구니를 딱 하는 스탠드네요. 개인적으로 썸 맘에 드는 스탠드라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네, 알려드릴게요. 얘는 루즈를 보면 얘는 이렇게 사막 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입가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 파츠도 있어요. 여러분, 이 파츠 보여드리는데 요거도 아마 이렇게도 호환이 될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살짝 벌린 거랑 이건 아주 많이 벌린. 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얘랑 같은 거니까 잠깐만, 이 대나 호환이? 아, 그렇게 들어가겠지. 오, 이게 여기 이렇게 호환이 돼서 얘도 입 많이 벌린 이런 표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고글. 상업 배트맨은 이 고글이 또 필수죠. 이 고글을 또 이렇게 씌워주고 이런 식으로. 우와. 안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모래가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대로 되어 있고, 원래 이 마스크 이게 처음에 딱 쓰고 나타나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파츠를 살짝 해서 잘 빠지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그죠? 모래 언덕. 이게 모래바람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장면도 표현될 수가 있고, 손은 새쌍이 들어있어요. 손은 새쌍. 권총도 하나 있고요. 권총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권총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와, 손총도 이거 뭐 어마무시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손총. 아, 이건 핑핑까지. 오, 탄창! 야, 이거 탄창이다! 이거 어디 버킷 11호 버킷 탄창 못 키우나? 아, 큰일 다르겠지? 아, 탄창만 보면. 혹시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캡틴 아메리카 11호, 버킷 11호 그때 리뷰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해서 이 총을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걸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도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츠, 마지막 루즈 또 이런 거. 쌍벽. 뭐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한쪽이 약간 깨진 듯한 느낌까지도 표현을 해놨어요. 우와, 이거 진짜 깨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관절도 뭐 괜찮고요. 아까 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보셨다시피 뭐 관절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래바람을 이렇게 이기고 나아가는 그건 이제 나이트메어 버전의 배트맨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이트메어 배트맨과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 배트맨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다 보여드려 왔습니다. 야, 배트맨 정말 매력있는 제품이고 배트맨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또 공개할 배트맨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영화로 보셨던 배대슈 버전의 배트맨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이긴 하지만 같은 영화 선상 안에 있는 배대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때 잠깐 나왔던 나이트메어 배트맨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아하야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